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 며칠 전부터 저렇게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던 모세가 죽었대. 큰일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으니 이를 어째. 진짜 큰일이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멘붕 왔을걸?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기 막막하지 않겠어? 그러니 저렇게 한 달째 대성통곡하고 있잖아. 그러네. 만약에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나가고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완전히 막막하지 않겠어? 오갈 데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마 멘붕 왔을걸?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떠나서 슬퍼는 했겠지만 멘붕 오진 않았어. 나는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그건 믿음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야. 만약에 믿음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하수의 생각처럼 되었을 거야. 아, 모세를 이을 믿음의 후계자를 키웠구나. 그래서 모세가 없어도 가나안 정복을 향한 기차는 멈추지 않았던 거였어. 우리 전주 성업교회도 그리고 우리 가문에도 믿음의 후계자가 필요해. 누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후계자가 될까? 알았어. 우리가 다 믿음의 후계자가 되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몸에 새겨야겠지? 우리 모두 하가다 힘차게 하자. 지금부터 돌발 장어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일까요? 나는 성경 박사. 정답! 가인! 오! 정답입니다! 형제 살인이지요. 동생 아벨을 가인이 질투해서 죽였잖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 최초로 아버지를 흉보고 다닌 자식은 누구일까요? 정답! 함! 노아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잘 때 그 모습을 보고 흉보고 다녔어요.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너 은근 잘하는데? 성경 최초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오랫동안 도망다닌 동생이 있어요.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정답! 응? 이거는 에서와 야곱.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받았었던 거야. 와, 정답입니다! 연희 너는 진짜 잘한다. 하소야, 그런데 지금 문제 답을 말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 응? 뭔데? 다. 응. 가족이야. 가족? 오. 가정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이야. 진짜? 요즘 신문에도 가족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서 나는 이해가 안 됐거든. 사랑하는 가족인데 남보다 못한 짓을 일으키는 거잖아. 끔찍해. 성경에도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 이해가 안 돼. 맞아. 가족이면 피가 섞였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 이런 말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아빠하고 작은 아빠는 서로 전화도 안 해. 안부도 안 물어봐. 동생인데도 말이야 완전 웬수처럼 지낸다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그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시각 장애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마른 손도 고치시고 앉은뱅이도 고치시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는 사역도 하시고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힘이 드셔서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집안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구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짱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 예수님을 모함하였지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사람들이 다 속는 거야. 이건 모욕이라고. 종교 지도자들 모두 예수님을 모함하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 어딨니 예수! 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 좀 불러주세요.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온 이유를 아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모두 모인 이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여 주셨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아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말인데? 이 성경 시대에 유대 사회는 더욱더 혈연이 중요했던 시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구약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예수님은 혁명가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이라면 친아버지가 자녀를 폭행할 수 있을까? 아니. No.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라면 늙은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는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 No.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라면 형제끼리 원수지간처럼 살 수 있을까? 아니. No.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내 형제고 자매인 거네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딱 두 개야, 두 개. 그 중에 하나는 가정,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아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해. 맞아. 이번에 꼬리가 태어났잖아. 맞아, 너무 귀여워. 근데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성도인들이 나은 것도 아닌데 막 모두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설레어 하시더라고. 가식적으로 그러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다른 교인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기뻤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다 같은 형제 자매들이어서 그런 거였네. 우리 교회가 바로 가정 같은 교회, 그 증거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룹시다!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룹시다! 한 주간 하가다 하면서 교회 같은 가족,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천천히 하가다 다섯 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막상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막상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막상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막상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막상 35. 우리 30초 동안 몇 번 하가다 하는지 시작! 하면서 내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묵상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토요일 4시에 하가다 게임으로 돌아올게. 구독과 알람 꼭 불러줘. 자, 그럼 모두 오늘도